육지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물류 통양에 대해 누구보다 앞선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만다. 그녀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조선사회는 사농공상의 신분질서가 강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이래 대동법의 실시로 수공업이 발달하고 화폐 사용이 장려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돈의 가치와 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듯 18세기가 되면 전국에 천여 개에 달하는 시장들이 생겨납니다. 시장은 팔도에서 올라온 각종 특산물들로 항상 활기를 띄었습니다. 개성 인삼, 한산 모시, 안성 유기, 전주 한지, 그리고 원산 북어. 이들 특산물들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매점 매석이 가능했는데 상인들은 이 거래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신흥 부자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덕도 역시 제주 특산물의 가치를 주목하게 됩니다. 제주는 조선 군마의 최대 생산지였다. 기후가 따뜻하고 광활한 초지가 펼쳐져 말을 사육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말을 키워 조정에 진상하는 것은 제주 목사의 중요한 임무였다. 그러나 진상되는 말 이후에 개인 목장의 말은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큰 말 3등품 한 필은 쌀 20석의 가치가 있었다. 모든 그 말들은 우리 조천포라든지 화북포를 통해서 강진이라든지 영암 쪽으로 도착을 해서 다시 나주로 갑니다. 나주에 가면은 제주말 가격이 두 배로 올라서 쌀 40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양에 가면은 80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시 상인들은 말 매매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말꼬리 털인 말총 또한 제주만의 특산품이었다. 이 시기 작품인 박지원의 열하일기. 허생이 제주로 들어와 말총을 모두 거두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만건값이 10배나 올랐다고 할 정도였다. 허생은 한양 사람이었다. 말총을 매점하기 위해 멀리 한양뿐만 아니라 개성에서도 직접 제주도를 찾았을 정도로 말총은 그 가치가 상당했다. 말총과 함께 양태도 제주 특산물이었다. 갓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양태는 대나무를 재료로 만든 수공예 품으로 제주 양태가 전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말총과 양태는 모두 양반의 복식인 갓에 필요한 재료였다. 조선 후기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더불어 갓과 망건, 탕건의 수요 또한 급증했다. 이 양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역은 봄철에만 채취가 가능하지만 양죽의 경우는 베어다가 이제 집에 놔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집안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태는 20세기 초반까지 제주 여인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출류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정조 후기에 들어서면 제주 상인도 전국 각지에서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받았다.
대신 육지와 거래할 수 있는 포구를 정해놓았는데 조천포구 그리고 화북포구가 그것이다. 마치 이제 비석이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히 포구의 정비와 확장도 이루어졌다. 그랬던 겁니다. 영조 때 제주 목사 김정의 진두 지휘로 화북포구의 일대 확장 공사가 이루어진다. 포구는 비좁고 선박은 많다 보니까 조그만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불면 배끼리 부닥쳐서 이제 배가 파손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피해들이 많다 보니까 노봉 김정이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포구 공사를 재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봉 김정이 직접 그 돌을 등짐에 들고 지고 나르면서 솔선수범하면서 당신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포구를 중심으로 배를 이용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진다. 배는 육상교통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조선 후기 이중환의 인문지리서 택리지에서도 상업활동에 있어 해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덕도 육지와의 직거래를 시작한다. 멀리 개성에서부터 찾아올 정도였으니 제주의 특산품을 직접 가지고 나가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간 양태나 마른 미역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먼 거리 이동해도 부패할 염려가 없었다. 제주도에서 출발한 배는 하루 만에 해남이나 강진에 닿을 수 있었다. 특히 강진은 제주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강진 마량항은 지명에 말맞자가 남아있을 정도로 제주와 인연이 깊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의 거점이었다. 당시의 포구는 제주에서 건너온 배들로 장관이었다. 주자도 장사배가 고달도에 매였다네. 제주도 간양태를 가득 싣고 왔다네. 돈 많고 물건 많아 장사 시세 좋을세라. 강진에 도착한 만덕 상단. 강진은 갓 양태의 집산지였다. 팔도의 상인들이 제주의 갓 양태를 구입하기 위해 진을 치고 달려들었다. 갓 양태를 매점하기 위한 개성 상인과 한양 상인과의 다툼도 흔한 일상이었다. 그래서 제주에 그런 양태들을 실은 배가 이제 강진에 도착을 하면 거기 이제 많은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주산 양태를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죠. 수공업은 농업보다 이문이 많이 남았다. 특히 양반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갓은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다. 제주 특산품은 뱃길이 험했던 칠산 바다를 건너 당시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인 충청도 강경까지 진출했다. 표류 선박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표인 영내 등록. 강경은 물론 전국에서 제주 상인들의 표류 사실이 발견된다. 당시 제주인들의 상업 활동이 전국적으로